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강의를 보시고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좀 눌러주시면 유익한 강의 정보들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색소폰 찬양 악보집에 수록되어져 있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곡의 중고급 꾸밈음 악보에 대한 강의 좀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 악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줄 한 줄 나가볼게요. 자, 이 곡에는요, 기본적인 멜로디 바탕에다가 우리가 색소폰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교들이 악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악꾸밈음만 들어가요. 악꾸밈음 어떤 느낌이죠? 빠람, 빠람 이런 느낌이고요. 그 빠람이라는 부분이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레, 도, 레, 레, 샤미, 레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이 어떠냐면요. 레, 샤미 할 때 그 레, 샵의 텅깅 꼭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밤엔 달처럼 할 때 파샵 솔, 파샵 솔. 그 다음에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따라라라란 이렇게 돼 있어요. 멜로디가 거기에서도 악꾸밈음 빠람이라는 기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멜로디에 애드립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연주가 되냐. 여기에서 레샤미 미레 둘 셋 미레 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살 순 없을까 그 부분. 그 다음에 스케일 레 미 파샵 솔라 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케일 대충 하면 안 돼요. 레, 미, 파, 솔, 라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까지 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는 막 이렇게 기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악보에 살짝살짝만 꾸밈음 넣어줬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많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심도 없이 여기에 빠람 표시해 주시고 연주해 주시고 온전히 레샤미미레 거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바람 솔 라샵시 따라시 솔 라샵시 뭔지 아시죠? 라 잡고 옆에 사이드 키 여기 옆에 라샵키 라샵시 투아다 솔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일 파샵 솔 라시도 이렇게 연주해 주신 다음에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바라바다라다라다란 까지 해볼 거예요. 자, 나의 일생의 레예요. 3옥타브 레인데 3옥타브 레에서는 내가 입을 꽉 깨물거든요. 절대 깨물면 안 되고 입에 힘을 더 빼고 부드럽게 연주해 주셔야지 레라는 소리가 잘 납니다. 그 다음에 자, 레, 도샵 레, 레샵 미레, 레샵 미레. 자, 레샵, 여기 레랑 레샵 같이 누르고 레샵 치고 투우, 투우, 레샵에서 따라 레, 레샵 미레, 레샵 미레. 레 할 때는 요거 막 하나만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 레샵 레 도. 자, 레샵 미 레샵 했죠.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레 그냥 내추럴이에요. 그냥 레를 불러주셔야 돼요. 레샵은 요거 두 놈이고 레는 요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땅에
할 때 앞에 레샵. 자, 여기를 조금 더 멋지게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이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 비과 소 그음대 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띵따 빰빰빰 띠라라라 밤 이렇게 되거든요. 개명창으로 먼저 해보면 시라솔 랄라샵 시레시라솔 시레시랄라 이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자 시, 시레시랄라 할 때 운지를 정확하게 눌러주셔야 되는데 시, 레, 시, 라샵 라로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시레 시라샵라. 선생님 라샵이라는 운지가 운지표를 안 적혀져 있는데 여기 라샵 왜 해요? 라샵이 돼 있는 이유는 한 마디 앞쪽에 라샵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 대여 둘 파미레 미파솔라시도 스케일 미파솔라시도 한 박자에 여섯 개 음을 불러줘야 돼요. 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돼요. 그럼 한번 빛과 소금 대여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다라다라다란 그 다음에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까지 해볼 거예요. 여기도 악금의 부분 그대로 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 앞에서 한번 해볼게요. 가난한 영혼 따라랑 레샵 레샵 아까 배웠죠. 앞에서 레샵 미래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저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B 알파벳 B같이 생긴 건데 플랫이라는 표시고요. 플랫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경우는 개명이 어떻게 되냐면 미 그 다음에 레샵 키 미 플랫은 레샵이랑 똑같아요. 레샵은 요거 두 개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레샵 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미 레샵 레 여기도 멜로디가 없는 거예요. 인도하고픈데 시도도래 도시라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로디가 없는 부분인데 리듬 박자 이렇게 돼요. 하고픈 라들 시도도래 도시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다 텅깅하는 거 아니에요. 다 슬로우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래도까지 해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구미문만 살짝살짝 들어가져 있다가 뒤에 멜로디 없는 부분들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라는 음을 넣어줬어요. 레도 거기 확실하게 연주해 주시고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임시표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조금 더 천천히 가보면 악금이몸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냥 아까 앞에 하듯이 해주시면 되십니다. 빠람 해주시고 시, 라, 샴, 라, 소리예요.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를 멜로디를 좀 변형을 했어요. 러, 마음을 고,
공쾌하니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여기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 곤공쾌하니 여기 부분이 멜로디랑 박자가 헷갈릴 수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개명으로 먼저 읽어드리면 솔, 파, 솔라, 솔, 시, 라, 솔. 근데 이 C C플랫이죠? 이때 C플랫은 뭐를 누르셔야 되냐면 C랑 여기 작은 놈 있어요. 요 작은 놈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냥 C플랫 라, 솔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끄밈은 빠람 다 앞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악보대로. 연주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악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악보집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책 안에 그 색소폰 찬양 악보집 안에 수록되어져 있는 악보집입니다. 그래서 직접 악보에 비브라토도 어디다가 해라 이렇게 끄밈을 어떻게 하라라고 악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책이 원래는 정산가격 35,000원인데 지금 할인돼서 2만 원에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뿐만 아니라 찬송가 22곡과 찬송가 15곡과 복음성가 22곡이 이게 총 37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고급 꾸밈 악보만 들어가져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악보 한 곡에 일반 악보, 개명 악보, 그 다음에 초급 꾸밈 악보, 그 다음에 이 중고급 꾸밈 악보까지 총 4가지 버전으로 악보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책이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 위쪽 연락 주셔서 같이 보시면서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굉장히 더 좋은 찬양 연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